우리 사회 곳곳의 이야기를 사연과 제보로 직접 만나보는 나도 말 좀 합시다입니다. 장애인 올림픽 정식 종목 중 앉아서 하는 배구, 좌식 배구가 있습니다. 하지만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낮다 보니 종목조차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. 무관심의 서름 속에서도 꿈을 향한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. 저도 일반 운동을 하다가 다쳐서 장애인 운동 쪽에 들어왔지만 관심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. 저희가 뭐 그렇게 큰 이제 메달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지원도 좀 많이 부족한 것 같고 사람들의 관심은 항상 부족한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이제 워낙 장애인 쪽에 알려지지도 않았고 항상 뭐 찾아보려면 유튜브로만 찾아봐야 되고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기가 힘든 것 같아요. 찾아보기도 힘들고 배구라는 것만 알지 저희 이제 좌식 배구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게 무슨 운동이지라는 게 먼저기 때문에 좀 아쉬운 면이 많이 있어요. 좀 많이 알려지면 좋겠고 네 그렇습니다.